예,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전과 정원입니다. 예. 오늘 프론트 레버 2일차 해볼까 합니다. 아, 프론트 레버. 야, 이거 암만 생각해도 나 이거 프론트 레버 진짜. 와, 진짜. 아니, 너무 안 된다, 너무 안 돼. 제가 1일차 때는 너무 그 뭐라 해야 되나, 정말 강한 루틴을 뭣도 모르고 보고 갔다가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못했죠. 왜냐면 난 그게 될 줄 알았어.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거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딱 삐리 약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한 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와, 나 힘들다, 계속. 와, 이거 진짜 되는 날이 올까요, 이거? 이게 진짜 된다고. 지금 이것도 억수로 힘든데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다고. 이제 두 번째 훈련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쭉 뻗는 게, 와, 힘이 엄청나게 세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우. 아, 안 되겠다. 그래, 맨몸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너무 멋있더라고.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진짜. 저 한 번씩 산수장 가거든요. 산수장 가면 어떤 사람들 막 원판이 있는 대로 해가지고 뭐 100kg 스쿼트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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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그 100kg 그거 할 때 갑자기 다 철봉해서 무반도 멋으로 싹 땡겨주고 물구나만 서주고 철봉 위에서 플란체 탁 들어가면서 V시 싹 들어가고 프론트 레버 그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거 그 뭐라 합니까, 그 걸으면서 가는 거, 그거 바닥 타지면 그거 완전 초토화 되거든. 초토화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야, 언젠가 그런 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네. 아이고야! 아우. 아이고, 괜찮다. 아우, 씨. 100번 못하겠는데, 100번 하면 죽는다. 100번 하면 함정해야 돼. 아, 이거 엄청 안 사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성공했던 사람도 있죠. 그분들도 첫 1일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다. 아, 몸 일자로 만드는 거 엄청 힘드네. 복근에 힘을 좀 빼야 되니까 빼자마자 막 난리미가 막. 천장에 발 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좀 좋아지겠죠. 그래도 첫날에는 전혀 그 등을 일자로 못 폈는데 지금 살짝 일자로 되긴 하는데 아마 힘이 붙은 게 아니고 옆에 거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하니까 뭔가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씨, 운동도 운동인데 지금 식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요즘 식탐이 좀 올랐거든요. 아, 이게 식이 조절이 안 됩니다. 못 참는 좀 먹고.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나? 아차 보러 갈까요? 뭐 할까? 몸은 아픈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모슬업을 하고 싶은데 모슬업 못해 지금. 이 삼두 쪽이 너무 괴로우니까 모슬업은 못하겠다 진짜.
아니 얘가 무슨 회복이 돼야 뭘 연습을 하지. 회복이 안 되는데. 걔도 저 철봉이 있으니까 산에 안 올라가도 좋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다들 운동 열심히 하세요.